맛 조림 간장 두 숟가락, 참기름 한 숟가락, 더덕 위에 간을 먼저 하면 구웠을 때 더덕이 속까지 쏙쏙쏙 간이 배요. 참기름과 간장을 바른 더덕은 렌지에 3분만 돌려서 익혀주세요. 간장 2개, 맛술 5개, 마늘 숟가락으로 크게 하나, 올리고당 2개, 고추장 2숟가락, 고춧가루 하나, 양념을 잘 섞어주세요. 렌지에 3분 정도 돌리면 더덕이 살짝 익어요. 그러면 구웠을 때 익히기 위해서 오랫동안 굽지 않아도 좋고요. 그래서 더덕이 타지 않아요. 양념을 더덕 사이사이에 잘 발라주세요. 이렇게 앞에 다 발랐죠? 그러면 이제 얘를 뒤로 뒤집어서 다 또 발라주셔야 돼요. 골고루 양념을 발라야 맛있어요. 구우실 때 기름 살짝만 두르세요. 많이 두르지 마시고요. 구우면서 양념이 좀 덜 묻었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양념을 더 한 번씩 더 발라주세요. 더덕을 이렇게 굽다 보면 양념이 충분히 묻혀 있어서 이렇게 팬에 굽다 보면 양념이 이렇게 타거든요. 그러면 키친타올로 닦고 그래야 돼요. 왜 그러냐면 양념이 타다 보면 이 더덕이 이쁘게 구워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종이호일을 활용하면 중간에 한번 또 한번 구울 때 그때 갈아주면 편하거든요. 더덕구이가 다 완성됐어요. 구워진 더덕 위에 깨 솔솔솔솔 뿌리시고요. 고명으로 파 있죠? 이렇게 올려주세요. 굽자마자 접시에 올렸을 때 바로 파를 살짝 올려주세요. 그럼 그 열기에 파가 살짝 익어요. 맛있는 더덕구이가 완성됐어요. 이렇게 가족들과 더덕구이에서 풍성한 식사 하셨으면 좋겠어요. 가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땡땡땡 꼭 눌러주고 가시고요. 자주자주 놀러오세요. 안녕히 가세요.